15년 3월 학평입니다. 그림은 바닥 상태 원자 가에서 라에 대해 전자가 들어 있는 오비탈수와 홀 전자수를 나타낸 것이다. 자 가나다라가 일단 누군지 잡고 들어가야겠죠. 보니까 전자가 들어 있는 오비탈수가 2다라는 거는 1s, 2s에만 전자가 들어 있다라는 거지. 그러니까 리튬 아니면 베릴륨인데 홀 전자 하나 있어야 되니까 일단 아 가는 누구구나. 리튬이구나. 아 이렇게 잡아주고 그다음 전자가 들어 있는 오비탈이 4개라는 거는 1s, 2s 채운 다음에 2p에. 두 개만 전자가 들어있다라는 거네. 그지? 그럼 EP에 하나하나 들어갔으니까 얘는 탄소가 되겠네요. 홀전자 두개 맞죠? 자,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 다섯 개라는 거는 일단은 1s, 2s 다 채운 다음에 EP 오비탈에 최소한 전자가 하나씩은 들어있어야 다섯 개가 되는 거지. 그러니까 5짜리는 아마 질소부터 네온까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단은 홀전자 두 개라 그랬으니까, 자, 홀전자 수는 질소부터내온까지 하면 은 3, 2, 1, 0이죠? 그치? 홀전자 두 개짜리 누구? 산소. 그 다음에 홀전자 세 개짜리 나가 뭐다? 질소.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. 그렇죠 자,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. 기억. 가해전자 배치는 1s에 두 개, 2s에 하나다. 리튬이니까, 옳은 질문. 그 다음, 니은 나와 다는 원자가 전자 수가 같다. 원자가 전자. 얘는 네 개고 얘는 여섯 개죠.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고. 디귿.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것은 라가 아니라 다네요. 그죠? 그러니까 디귿도 틀렸습니다. 답은 1번 되겠습니다.